포장 공사를 마친 고창 장성간 국가지원 지방도가 개통됐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상징인 원평 집강소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박혜진 기자입니다.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와 전남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구간을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확포장을 마치고 본격 개통했습니다. 이곳은 호남도로는 물론 국도 1호선을 잇는 주요 도로지만 급경사와 겨울철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5년간에 걸친 공사로 구빗길이 줄어들고 이동거리도 단축됐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개통으로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나들목과의 접근성도 좋아져 관광객 증가와 물류비 절감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편하고 안전한 교통망을 확충하여 세계 유산도시 고창을 찾는 발길이 계속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 씨가 금산면 원평집강소에 전시실과 체험실, 휴게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원평집강소는 극심했던 사회적 모순을 철폐하고 백성들의 손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원평집강소가 주민자치기구의 상징이 되었듯이 이곳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역시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향유 공간의 구심점으로서 활용되기를. 익산 공동 브랜드 쌀인 탄마루 쌀이 서울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이 확정되면서 안정적인 판로는 물론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탄마루 쌀은 품질과 안정성, 식미 테스트 등을 모두 통과해 오는 9월부터 2년간 서울 노원구의 93개 초중고 급식에 600여 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쌀은 200여 헥타르 규모로 조성된 익산의 친환경 벼 생산단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지보수가 가능한 능형 철조망 설치를 지원합니다. 임실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일환으로 100개 농가에 설치비 70%, 최대 200여만 원을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 농작물 피해 농가 신고가 접수되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포획 활동을 벌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